차량 상태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19년에 10만 킬로 일품 카고 차량이고요. 장점이 뭐냐면 요소수가 안 들어가고, 요소수가 안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금액도 지금 현저하게 낮게 판매가 되고 있으니 여기 김포 왔습니다. 김포 아침에 사무실도 못 들리고 바로 출근을 김포로 했습니다. 자, 김포에 여기 온 이유는 요 차량 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 요거는 현재 차량 19년식 요소수 들어가기 바로 전 모델이고요. 요거 매입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차 한번 보겠습니다. 주행거리는 딱 10만 킬로네요. 와. 공구박스는 비싼 걸로 달아놓으셨네요. 타이어 갈으신 거예요? 아, 달려있던 거 구매하신 거예요? 지금 형이 뭘 보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차가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고 유무를 판단을 하는 거야. 인지도에는 언제 가셨어요? 지금 네. 가려야 돼. 오일이 역으로 지금 세고 있는 건데 이 차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다 고질병이에요. 다 그래요. 큰 비용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고 다 그래요. 이렇게 차들이 오늘 내려가자마자 싹 깨끗하게 싹 해놓고 하면은 주행거리도 10만 킬로라서 금방 팔릴 것 같은데 차하고 넘버랑 같이 팔려고 하다 보니까 네.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넘버라도 먼저 빼면 바로 처리가 되거든요. 길어질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처리를 빨리 해드릴 테니까 기간 걱정은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김포에서 이렇게 1톤차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차량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19년에 10만 킬로 1톤 카고 차량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용달로 사용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용품들도 다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 있어서 고대량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요소수가 안 들어가고 요소수가 안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금액도 지금 현저하게 낮게 판매가 되고 있으니 언제든 차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포에서 1톤 매입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